팀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지난해 동안 저희가 그 생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게 챌린지를 전개했잖아요. 이제 공식 음원 등록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성님, 지난해 네. 가장 좋았던 점 있으시다면. 저도 이제 사회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분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사회 문제고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나의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면서 우리도 충분히 행동을 하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좀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말을 먼저 길게 하시고 길었군요. 네, 그 다음 종관님. 저희 뉴비죠? 네. 뉴비 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쉬웠던 거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할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자마자 토크콘서트에 가가지고 좀 기승전결을 다 못 보고 결만 본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좀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도움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힘이 모여서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점이 가장 이제 좋았던 점이었고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과 많이 다르게 이제 통과된 점이 너무나도 아쉽고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이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회 문제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행동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저의 최선의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관님은 올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미션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이니까 그 좋은 질문을 저도 찾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좋은 플랫폼 만드는 게 올해 제 미션입니다. 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팀원들과 이제 꾸준히 고민 많이 하면서 더 많은 좋은 질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제 정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캐스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